네,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랑와랑 TV 김성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아유, 갑자기 이쪽에 지금 이제 나타났어요. 새로운 인물이요. 맞아요. 네. 아, 원래 제가 좀 구석에 약간 네. 박혀서 있다가 네. 오늘 이렇게 센터로 중앙에 네.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색달라요. 지금 보신 어디 갔습니까? 지금 직원부 아나운서께서 네. 3주 동안 이제 자리를 잠깐 휴가로 비우게 되셔서 제가 그동안에만 잠깐 자리를 대체하게 된 건데 굉장히 좀 색다르고 네. 긴장도 되고 설렙니다. 저는 뭐 잠깐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냥 느낌상으로는 3주가 아니라 앞으로 그냥 계속 쭉 계셔도 전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요. 네. 무게감도 좀 느껴지고 책임감도 느껴지는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아직 제가 회사에서 해본 적은 없지만 약간 승진을 하면 이런 기분이니까 이런 그렇군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아직 저는 사원이지만. 그렇죠. 네. 승진 미리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아주 시원한 방송 함께 출발하게 될 텐데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와랑와랑 제주가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순서 와랑와랑 시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와랑와랑 시사 우리 김영찬 씨가 나와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야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무슨 일 있습니까? 예, 심하게 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얼굴이 쪽 빠지세요, 진짜. 그러니까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일단은 좀 끊을 것들을 좀 끊었어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달달한 걸 좀 끊었습니다. 달걀이요? 음료수. 아, 달달. 음료수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뭐 식당이나 어디 지인들하고 네네. 한잔하러 갔을 때 좀 음료수를 좀 많이 먹었었는데 술을 못 마시니까 네. 맨날 사이다 먹고 이거 이런 거 다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좋습니다. 이런 주제를 나누실 거면 네. 첫 소식으로 가볍게 넘어가볼까요? 네. 지금 선배님도 굉장히 얼굴이 좋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제2의 팬데믹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서울의 방송국이 셧다운 조치를 취하는가 반면 그 정치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전국이 지금 비상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제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저 서울 사랑제일교회 소속된 사랑제일교회. 제주 도민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제주 접촉자가 모두 12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들 중 연락이 닿은 11명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해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한 명은 광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사랑제일교회 방문했다고 진술한 한 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요. 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14일간 능동감시 모니터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는 또 도내 모 인터넷 신문 기자가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제주도청과 도교육청 기자실을 다닌 것으로 알려져서 발칵 뒤집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어제 이 소식을 접해 들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정말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네네네. 그 집회에 다녀온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검사도 받지 않고 그렇게 출입을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처음엔 잘 안 갔었거든요.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기자는 새롭게 제주도청에 출입하게 됐다면서 일일이 그 출입 기자들에게 명함을 교환하면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화문 보수 집회에 참석한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현재 방역 당국은 당일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 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지침을 내린 상황인데 이를 어긴 거죠. 그렇죠. 사실이 알려진 뒤 기자실은 폐쇄가 됐고요. 교육청은 그 지금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기자는 뒤늦게 도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요. 오후에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제주도는 서울 광복절 집회 참가자나 사랑제일교회 방문한 분들은 외출을 삼가고 꼭 인근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99로 네,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요즘 그 제주도가 사실은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고 네. 이제 피서철이라서 그렇죠. 조금씩 이제 관광객들이 좀 많아지면서 맞아요. 좀 괜찮나 싶었는데 이번 또 코로나 확산 분위기 때문에 또 영향과 타격이 분명 있을 네. 거란 말이죠. 지난 광복절 닷새 연휴 기간에 제주에 약 22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네. 네.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거의 예전 분위기를 회복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는 하루 평균 4만 명 이상 제주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다시 그 상승 그래프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정말 6개월 만에 공공도서관들도 다시 개방을 해서 네. 많은 분들 반가워했고 또 조금씩 행사나 이런 것들도 네. 생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겼었는데 네. 이게 다 물거품이 돼버린 것 같아서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네. 2단계로 격상을 하기도 했는데 아직 제주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죠? 네, 제주도는 공공시설과 공연장 개방 등 현행 1단계를 당분간 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방문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공항망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또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미 경기도는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영화관이나 이제 전통시장 등 31개 시설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는 행정명령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또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네. 또 이런 경우에 또 지역 적인 또 감염이 또 걱정도 되고 맞아요.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이래저래. 네, 그래도 네. 역시 뭐니 뭐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의 여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접촉을 해도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으면 네. 확진이 안 되고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근데 요즘은 좀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피서지나 네. 그리고 좀 더워서 좀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진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뉴스에도 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확진자가 실제로 다녀간 그 동선 내에서도 마스크를 잘 끼고 있던 분들은 괜찮았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개인 방역에 여러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소식 네.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첫 온열 질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좀 들으셨을 겁니다. 네.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에서 이제 정말 일상생활의 안전의 위기 경보를 내려야 할 만큼 안전이 위협받는 요즘인데요. 자, 관련 뉴스 잠깐 보고 오시죠. 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80대 온열 환자가 숨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주 시내 자택에 있던 85살 김모 씨가 온열 질환 증상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맞아요. 그 네. 사망하신 분이 이제 80대 어르신인데 어르신이죠. 사실 네. 이 폭염에는 젊은 저희들도 굉장히 힘든데 맞아요. 어르신들은 더 힘드실 거란 말이죠. 네, 이번에 숨진 어르신 경우 연세가 85살이세요. 네. 네. 집에서 생활하시던 중에서 이제 온열 질환 의심 증세를 보여서 119에 이송이 됐지만 근데 숨을 거둔 사례인데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어르신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셨습니다. 네. 쓰러져 있는 모습도 집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폭염에는 이렇게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는 등산객 탈진 사고도 있지 않았나요? 네, 그 18일 낮입니다. 네, 한라산 어승생각을 오르던 68살 관광객이 갑자기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을 호소해서 긴급히 시내병원으로 이송돼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9일에도 40대 등산객이 등반 중에 쓰러져 제주 소방헬기로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폭염 속 등반객 사고가 연일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좀 제주 전역에 20일 넘게 폭염특보가 좀 발효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진짜 낮에는 체감온도로 막 40도를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럴 때일수록 산행을 하거나 또는 바깥 활동하실 때 역시 개별적으로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자세하게 요즘 얼마나 많은 온열 질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폭염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이겨내야 될지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강현주 소방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엊그제 뭐 온열 질환 사망자가 또 발생이 됐고 좀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자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장마가 끝나고 바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올해 저희 제주 소방에서 온열 질환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총 18명이고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총 35명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온열 질환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작년과 비슷하게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보면은 밭이나 도로 건설 현장에서도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런 폭염 기간에 근로 매뉴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제 가능하면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에는 야외 활동을 피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당 10분에서 15분 정도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햇볕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휴식을 하시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생수나 이온 음료를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작업 중 근육 경련, 간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서늘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계속해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119나 아니면 자차를 이용해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에 좀 우리의 안전을 또 지키기 위해서도 애쓰시는 분들이신데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방재본부의 강현주 소방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얘기 나누는 동안 댓글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잠깐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덕출님께서 아이고 소방관 선생님들이 사람 구하러 가당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겠네. 네. 아유 맞습니다. 우리 저 귀염둥이 춘식이님은 네. 지금 전남 고흥에 계신데요. 아 고흥. 네, 거기서 네. 지금 막 계곡물이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네. 아주 무덥다고 제주도의 바다 낚시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멀리 전남 고흥에서도 저희 프로그램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흥.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자, 뭐 좋은 현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사연 계속 받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어랑어랑 시사 김형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맛있수다 시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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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저만 바닷가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오, 이 다리 진짜 튼튼하네. 아, 각도비가 너무 예쁜 이유가 있어요? 일장 충분인데. 90%. 나 긁고 있습니다, 이제. 아, 더워. 나 돌아갈래! 찌는 듯한 무더위에 지친 그대요. 이럴 땐 맛있는 음식이 최고다. 뜨겁게 혹은 차갑게 더위를 이기게 하는 특급 음식들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맛집, 입맛을 올려주는 이열치열 명약 삼계탕이 기다립니다. 삼계탕, 여름엔 또 삼계탕이. 그렇죠. 더위를 피하는 방법, 더위를 피하고 싶었어. 이열치열! 여름에는 삼계탕만한 게 없지요. 여러분, 비주얼이 남다릅니다. 그간 봐왔던 삼계탕과는 좀 다른 비주얼이죠. 여기에 닭은 기름기를 제거해 담백함을 극대화시켰는데요. 국물도 굉장히 걸쭉하고요. 이 한약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 그리고 여기에 산삼 배양근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보세요. 고사리도 이렇게 말리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게 봐봐 바짝 말려가지고 와. 녹두 찰밥과 찹쌀 누룽지로 고소한 맛을 살리고요. 단백질 업업 전복도 푸짐하게 각종 한약재와 인삼까지 그리고 이게 빠질 수 없습니다. 활용 점정은 산삼 배양근.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삼계탕은 이렇게. 휘, 휘,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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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 뱅글뱅글, 뱅글뱅글, 뱅글 돌리다 보면, 이렇게, 봐봐. 쏙쏙, 쏙쏙쏙. 뼈를 바르는 동안, 우리 전복도 하나씩 또 먹어주고. 이러다 보면 다 식는 거예요. 자, 이제 먹어볼까요? 아유, 씻고 있는데 풀벌레 소리인지 새소리인지 너무 좋다. 음식을 먹는 건지 자연을 먹는 건지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땀을 한 바가지 탁 흘리고 밖에 탁 나가면 이만큼 보양이 되는 게 없는 거죠. 여름을 이기는 방법. 전복을 이렇게 딱 올려주고 오이지 하나 시원하게. 아우 진짜 진한데? 제가 먹어본 삼계탕의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입이 쫙쫙 지금 달라붙고 있는 게 뭔가 그 도가니탕을 먹는다든지 우리가 그 설렁탕을 먹었을 때의 끈적끈적한 그 콜라겐 느낌 있잖아요. 가마솥에서 뻘뻘뻘뻘 몇 시간 동안 끓던 그 닭발의 그 영양 같습니다. 삼계탕 육수는 100% 닭발로 우려내는데요. 이 가마솥에서 8시간 이상 푹 끓여낸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저 소리. 소리 너무 좋아요. 금방 한방 사우나 들어갔다 왔습니다. 너무 시원해. 역시 이열치열이야. 땀나고 있는데요? 한방 사우나 받아왔으니까 이제 냉탕 가야지. 냉면 먹으러 갑시다. 고고! 닭발 육수와 삼회 콜라보레이션!
이열치열에 맞설 이열치냉의 주인공은 바로 냉면. 더위를 피하는 방법 이열치냉 냉면 먹으러 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냉면인가 해물 요리인가 이게 뭐지? 아 여기 위에 톳이 잔뜩 올라가져 있고요. 여기 위에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제주 뿔소라. 뿔소라가 또 잔뜩 올라가져 있어요. 여기 또 이 밑에 육전이 깔려 있고요. 각종 고명이 엄청나게 많이 올려져 있는 냉면이라고 해요. 아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 육수에는 소고기 뼈나 소고기 사태고기를 푹 우려서 구수함을 내는데 제주도 해물 12가지를 삶아서 육수를 냈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독특해요. 제주에서 난 해산물 12가지를 이용 자그마치 18시간을 거쳐 만드는 비법의 육수. 얼린 후 슬러시처럼 갈아서 시원한 맛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게 달근한 비빔장 향이 싹 올라오면서 톳의 향이 바다의 향이 싹 같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냉면의 면은 밀가루와 메밀로 이곳에서 직접 만드는데요. 육전과 배, 무, 오이 등을 올려준 후에 시원한 육수를 콸콸콸. 보기만 해도 더위가 가시는 냉면이 완성됩니다. 어우 지금 소라가 어이구 소라가 막 무너지고 있어. 어이구 소라가 3개 정도의 분량이 이 고명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계란부터 먹어줘야 돼. 와 면발이 정말 통통해요. 맛보지 않아도 맛이 보장된 이 궁합. 아우 소라. 돼지뿔 소라 되진 않아.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고소해. 면치기라고 하죠. 면치기. 면도 굉장히 꼬들꼬들해. 근데 꼬들꼬들한 소라를 씹으면서 면을 같이 식감이 너무 재밌네. 유일무이한 일각에만의 냉면. 와. 아 추워. 비빔냉면도 빠질 수 없죠. 제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다의 불로초 톳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 비빔냉면입니다. 아 맞아요. 살짝 입수했어요. 방금 헛포가 나.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배가 있고 육전이 이렇게. 이건 육전입니다. 육전. 메인은 요겁니다. 톳. 와. 씹히는 맛이 엄청나요. 비빔냉면 굉장히 제 스타일입니다. 강하지 않은,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양념. 바로 뽑아서 손님들께 대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요. 제주 메밀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면인데요. 이게 제주 메밀의 향과 해조류의 만남이 이렇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우 너무 개운합니다. 올 여름 다 해결했습니다. 겨울이야 알아. 냉면과 해산물의 화려한 만남. 더위를 피할 수 없다면 이렇게 즐겨라. 든든한 삼계탕으로 뜨겁게 혹은 새콤한 냉면으로 시원하게. 이 계절과 찰떡팀이 사랑하는 음식들. 여러분의 선택은? 네. 아 너무 배고파요. 어머 냉면 먹고 싶네요. 여기서 보니까 더 너무 배가 고픈데요. 두 분은 이 여름 냉면이십니까 삼계탕이십니까? 아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네. 저는 정말 냉면 매니아. 아, 특히나 냉면. 평양냉면 매니아여서 평양냉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도 김성웅 선배님. 저도 냉면 좋아합니다. 아 냉면. 저는 심지어 사 먹는 게 너무 부담돼서 요즘에는. 네. 그 마트에 가면 4인분 들어있는 게 6,600원이에요. 와, 그래요? 봉지로. 네. 봉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냉면이 2인분 들어있고 비빔냉면이 2인분 들어있어요. 아, 그렇죠. 이거 한 봉지면 4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 여름에 그래도 이 매일 이렇게 그 차가운 음식만 많이 찾지만 그래도 그 이열치열이라고 그래도 이 단백질 이렇게 그 풍부한 이게 든든한 삼계탕 한 그릇 이렇게 뚝딱 한 그릇 해줘야 또 올여름 또 잘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 냉면, 네. 냉면. 냉면도 굉장히 독특했죠. 네. 제주 해산물 12가지를 18시간을 푹 끓여서
낸 그런 육수. 상상이 되십니까? 아, 상상 안 돼요. 네, 거기다가 구이에 올려진 톳과 소라의 만남. 그리고 제주 메밀의 만남. 아, 굉장히 독특했어요. 자, 오늘도 아주 이 여름에 꼭 필요한 우리 삼계탕 소식과 네. 냉면 소식 잘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별책 프로 코너 이어집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과연 누가 나올까요? 만나보시죠. 네, 원래 제가 진행하는 코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할까요? 누가 할 것 같으세요? 아니 이제 또 다른 분이 또 하겠죠. 아, 그렇죠. 네네네. 옆에 나오셨는데 나오셨네요. 이 원고에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 와랑와랑 TV의 귀염둥이라고. 귀염둥이 네네. 제가 아니었군요. 아, 서운하네요. 어디로 네.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럭비공. 그녀. 네. 은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귀염둥이로 되어 있나 보네요. 아니요, 원고에 그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적혀 있어서 네. 저희들은 충실했을 네. 뿐입니다. 아, 단지 원고에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진심을 좀 담아서. 저희들은 아니요. 저는 저인 줄 알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진심은 안 담았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저를 대신해서 별책 부록을 네. 하시게 될 텐데 어떻게 좀 이 별책 부록 코너를 진행을 하려면 좀 SNS에 이제 빠삭하게 그쵸.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워낙 또 평소에 SNS 좋아하니까 그렇죠. 워낙 활동도 다양하게 하면서 워낙 좀 많이 봤던 영상들이 네. 또 오늘 이렇게 같이 다루게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 진짜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좀 싶은데 예전부터 개나 고양이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주인에게 강한 충성심이 그렇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준비한 영상도 이렇습니다. 오, 고양이. 오. 아이고. 고양이가 넘어졌어요. 어머. 아이고, 어머. 고양이가 위에 떨어졌어요. 모기로 떨어졌어요. 얼음이 넘어졌죠, 지금? 네. 개가 이제 네, 이 리트리버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힘들어 지났네.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겁을 주네요. 다른 영상이군요.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네, 물렸어요. 지금 다른 영상인데요. 이게 주인을 공격한. 저는 이제 고양이가. 네. 이번에 고양이가 부딪히. 이번에는 또 반려묘가. 묘가. 아우. 야, 근데 저 두 번째 네. 영상은 우리가 왜 요즘 반려견 데리고 나갈 때 꼭 목줄을 해야 된다고. 그니까요. 임마개도 하잖아요. 네. 임마개도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막 느끼는 게 과연 나도 어떤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지켜야 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간절하게 막 그렇게 네. 할 수 있을까. 성홍의 유신님은 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아, 네. 내가 진짜 가장으로서 이렇게 어떤 우리 가족에게 또 이런 피해가 오면은 내가 바로 나가서 지켜. 아, 저는 일단 나를 먼저 지켜야 되겠다. 아,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내가 살아야지 일단 되잖아요. 가장이니까요. 너무 책임감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는 네. 그래서 집에 막 벌레 큰 거 들어오고 이러면 저는 네. 피합니다. 벌레. 도망가세요? 저는 피합니다. 그러면 누가 치우는 거죠? 누군가는 치우게 돼 있어요. 저는 일단 피하고 보자. 네. 네. 자, 뭐 동물도 이렇게 또 주인을 지켜주는 충성심 네. 다시 한번 봤고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지. 네, 이번에 요즘 네. 근데 사실 대부분 이제 마스크를 계속으로 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더욱더 지금 또 코로나19가 더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에서는요, 이 마스크 문제 때문에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맞아요. 시위 문제도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발명품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 화면으로 어떤 걸까요? 만나보시죠. 네. 뭐 던지네요. 뭐. 그렇죠. 이제 마스크를 안 썼다고 아, 이렇게 안 마스크를 안 쓰는데 네, 이 정도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뭘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뭘 만드는 걸까요? 어머! 잠깐만요. 총이에요? 자, 저게 날아가서 근데 저 총알 같은 거 맞으면 좀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명중을 잡지. 마스크가 딱 얼굴에 씌워지는 그런 총이군요. 이분이 발명가인가요? 야, 이거 참. 조준도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이 마스크 거는요, 사실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 앨런 팬이라는 분이 개발하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 총은 아니고요. 살짝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스프레이형 페인트에 사용되는 이 권총 모양의 손잡이를 활용해가지고 네. 만든 거거든요. 이제 갑자기 지나가다가 탁 쏴버리면은 조금 당황스럽지 않을까. 그렇기는 한데 일단 무엇보다도 이 마스크 총을 안 맞으려면 마스크를 잘 쓰는 게 제일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 의미로 조금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하신 것 같고요. 또 네티즌들 반응도 좀 신박하다. 좀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사용되기보다는
마스크를 안 쓰면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가 많이 오는지 그렇죠. 그에 대한 또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한 뭐 그런 의도에서 아마 개발된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댓글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의의 마스크를 받아라. 네. 뭐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배트맨 네. 무기 같아요라고 네. 입술 터진다 크크. 네.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의 의견들 역시도 다들 마스크를 일단 잘 써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 많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자, 별책 부록 이은정 씨가 두 가지 소식 전해주셨고요. 잠시 네. 후에 또 우리 외람된 문화생활에서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 원래 전공인 이제 외람된 문화생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업으로. 본업으로. 잠시 후 뵙도록 하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우리가 행복한 또 소비 가이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직업 재활 시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 의지를 북돋고 또 좋은 품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행복한 소비 가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 텐데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더욱 믿을 수 있는 제품들. 장애인과 소비자 모두 기분 좋아지는 행복한 소비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어렵게 입사한 와랑와랑 상사. 나 장인정, 오늘 홍보팀 신입사원으로서 기필코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리라. 와랑와랑 상사 신입사원 장인정. 오늘부로 출근을 명 받았습니다. 첫 출근지는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수백여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늘어선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네. 입사한 장인정이라고 아이고, 하고요. 예. 반갑습니다. 첫 출근이라서 굉장히 지금 설레고 긴장도 되는데 약간 구수한 향이 저기서부터 예. 나더라고요. 예. 뭔지 궁금해가지고 아, 이 여기, 향이 뭐죠? 여기는 된장이에요. 아! 우리는 된장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윤기가 자르르 빛깔부터 다르죠. 100% 제주콩으로 만든 된장입니다. 이 구수한 향기의 비결, 뭐 좀 특별한 그런 매력이 있을까요? 비결이라는 것보다도 네. 자연 그대로, 우리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어요, 저희들은. 100% 손으로 하고 장작불 떼면서 가스불도 사용하네요, 저희들은. 와, 역시 우리 선배님들. 예. 손으로 직접 메주를 빚고 지프로 발효시켜서 만든 토속 된장과 간장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정말 이거 된장국에 한 스푼 풀어서 만드는 거 이거 너무 맛있겠다. 제주도 응. 완전 자연 그대로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를 진짜 네. 한 그릇 하는 그런 거겠네요. 네. 술 먹으신 분도 알았어. 해장에도 좋구나. 해장에도 좋고. 된장 용기에 상표를 붙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된장 제조부터 포장까지 꼼꼼한 손길로 작업을 한답니다.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입사했는데 선배님은 다른 일 하고 계시네요.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 날짜 찍는 거예요. 아, 이거 도장 찍고 계신 거구나.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일하시면서 언제가 제일 즐거우세요? 월급날. 월급날? 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같지 않을까 하는데 전 아직 월급을 못 받아봐서. 그리고 선생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소문을 하나 들었어요. 여기 회사에 사내 커플이 있다고. 혹시 누군지 아세요, 선생님은? 저요. 선배님이요? 네. 오, 진짜요? 사내 커플 하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와, 부럽다. 저도 그럼 사내 커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회사에 오면? 아닌 걸로? 저는 못하는 걸로? 은영 선배가 보기만 해도 좋다는 동찬 선배가 일하는 곳은 바로 여기, 양초 사업부. 말 그대로 양초를 만드는 곳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양초도 보이네요. 아 예, 예, 저희 양초도 만들고 있습니다. 양초도 만들어요? 예, 예. 와, 정말 없는 게 없는 회사네요. 이 회사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선생님? 이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는 함께하는 세상,
우리들의 꿈 자립을 향한 행복한 일터라는 미션 하에 서귀포시 지역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된장 제조, 양초 제조, 꽃차 제조도 통해서 저희 중증장애인들에게 당당한 직업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직업 훈련을 지키고 있습니다. 와, 네. 제가 사실 우리 와랑와랑 상사의 홍보부서로 지금 홍보부서 에이스로 지금 발탁이 돼서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양초들을 이용해서 짧은 CF 한 편을 우리 선배님과 함께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저는 그렇고 저희 우리 또 담당 아 우리 선생님한테 미리 넘기 토스. 춥고 배고파요. 아,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요? 걱정 마 인정. 당신의 어둠을 밝혀줄 특허받은 손바닥 양초야. 내 손 안에 손바닥 양초. 꺼지지 않을 거예요. 와랑와랑 상사 신입사원 장인정의 업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산품들이 가득 쌓여있는 이곳은 오늘의 두 번째 일터인데요. 각종 기념품과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근로장애인들의 소중한 직장이죠.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입사를 명받은 저는 장인정이라고 하고요.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바빠 보이시던데 지금 어떤 일을 이 뒤에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판촉물하고 상패 그리고 상장들, 트로피들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물티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물티슈 작업하는 것들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제 이런 기관들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푸릇푸릇 앞에 정원도 예쁘게 돼 있고 안에도 너무 깨끗하고 시원해서 되게 좋았거든요. 예, 깨끗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이제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전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저희 맞아요. 시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안전입니다. 출력실에는 잉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처리 장치가 설치돼 있는데요.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한 것으로 도내에서 유일하답니다. 와, 연륜이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셔서 잘하는 건가? 선배님은 그러면 일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즐거우세요? 안 바쁜 시간에는 주로 운동장을 돌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와, 생각하면서 어떤 뭐 여자친구 생각, 밥 생각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죠. 월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실 일하는 사람한테는 월급 받으면 어떤 거 하세요? 반은 적금이고. 오, 저쪽. 반은. 반은? 반은 생활비랑 용돈? 오. 열심히 일한 만큼 저축도 많이 하는 백원 선배.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백원 선배의 직장 동료이자 숙련된 근로자 태윤 선배도 바쁘게 작업 중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입사해서 막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궁금해서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 물티슈 디자인 시험을 잡고 있거든요. 아,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단쪽에서 물티슈 스티커 붙이는 걸 하고 왔는데 그 스티커를 우리 선배님이 디자인을 하시는 거였구나. 네,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거 예전에 배워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저도 입사하기 전에 네. 디자인 교육을 했어요. 5개월 교육을 받고 입사를 시작해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옆에서 선임들 네. 많이 알려주세요. 이 일을 하면서 어떨 때 가장 선배님은 보람을 느끼세요? 고객한테 컨펌 받고 나중에 생산되는 걸 봤을 때 되게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딱 완성물을 보시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이제 현수막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작업. 이 모든 공정마다 자립을 위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1층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배우고 올라왔는데 네. 3층도 굉장히 막 이런저런 소리도 나고 네. 되게 바쁘게 뭔가를 하고 계신데 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 1층에서 아까 출력된 거 보셨잖아요. 네. 그 출력 제품이 올라오게 되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미싱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미싱을 하고 이제 각목 달고 끝달고 해서 이제 네. 저희가 거리에서 보는 현수막 그런 게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안내판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시트지 제작, 뭐 배너 제작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물들의 최종 단계다. 마지막으로 네, 이뤄진 단계일 수 있겠네요.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랑와랑 상사에 사실 홍보부 사원으로 입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름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네. 그냥 카메라를 보고 그냥 대놓고 홍보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속에서? 그러시죠. 정말 어떤 게 제일 특화되어 있나요? 저희는 일단 현수막이랑 안내판을 주로 하고 있고 현수막은 일반 업체보다 약간 좀 저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질은 좀 더 좋게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와, 최고인데요.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질이 네.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판촉물과 상패와 트로피. 질 좋은 제품들의 홍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아가굽들의 제품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뭘 더? 뭘 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품들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블링블링한 감사패, 속이 꽉 찬 홍보물, 쫙쫙 뻗은 현수막, 결과물을 증명하는 아가굽들의 제품. 질 좋은 제품, 합리적인 가격.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생산품은 일석이조의 만족감을 드리는데요. 착한 소비, 기쁨 두 배. 행복한 소비 가이드는 계속됩니다. 행복한 소비 가이드 잘 봤고요. 아, 제가 못다 이룬 그 CF의 야, 꿈을 확실히 이루고 왔습니다. 연기가 되게 되네요. 아, 그래요? 네네. 뭘 더? 뭘 더 고민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앞으로도 아, 네. 다양한 모습을 좀 기대하도록 하고 네. 자, 네. 이제 다시 또 이분을 만나러 가야 돼요. 또 등장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은정 씨 네. 옆에 바로 나와 계셔서 네. 아, 지금 바로 지금 마이크 나오고 있나요? 그럴걸요? 마이크 온인가요? 아, 자, 얘기는 좀 이따 나누도록 그렇죠. 하고 일단 우리 저 외람된 문화생활을 또 촬영해 왔으니까 그 내용을 먼저 보고 나서 네.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색깔인가요? 덥고 짜증나는 마음 대신 조금 여유를 갖고 나만의 빛깔로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외람된 문화생활이 오늘도 여러분을 충전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희지 작가입니다. 김희지 작가님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요거네요. 네. 그러니까 형상이 다양해요. 우리 일상에 볼 수 있는 흔한 현상에 이제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사랑의 메시지. 네, 담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네. 와랑와랑 TV를 다 자세히 보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네. 요번에도 공부하고 나왔습니다. 뭐를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어떻게 인터뷰를 하나 공부하고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자세. 아, 너무 좋아요. 인터뷰를 또 준비한 자세. 네, 잠도 못 잤어요. 제가 그래서 눈이 지금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이 분량 다 나왔어. 요번에 작품들 보면은 조금 전체적인 컨셉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후 2시 30분? 네. 저 작업실이 소형이에요. 네, 수족에 네. 창이 크게 나와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포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갱년기도 많이 갱년기를 겪으셨네요. 오고 50견도 와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했었는데 그 우울감을 그 오후 2시 30분에 햇살로 많이 위안을 받고 많이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세미를 챙겨주시더라고요. 네. 요게 뭐 사연이 있다고. 아, 이 수세미를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려고 해요. 네. 네.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애를 대학을 보내고 난 뒤에 혼자 남아있는 그 허전함을 내가 뭐를 할까?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지? 내가 미대가 나왔는데 붓도 하나도 없이 이게 뭐지?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붓도 없고 재료도 없어서 쓰고지라 하던 철수세미와 이런 수세미로 제가 자아상을 도화지에 그 캠퍼스에 그렸던 것 같아요. 들이나 이런 작품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림 속에 의자가 다 있습니다. 아, 맞네요. 네. 다 의자가 있네요. 네, 뒤늦게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거라서 저를 많이 단련시켰던 것 같아요. 편안한 의자가 있으면 안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편안한 의자를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소파라든가. 아, 그리고 이 작품들 중에서 조금 네. 더 특별히 애정이 가는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일할 때 시들시들한 고무나무가 눈에 보여서 그걸 안고 작업실에 온 것 같아요. 아. 그 시들시들하고 비실했던 고무나무가 내 작업실에 와서 회복을 하고 싱싱해져가는 모습에서 그런 느낌을 그렸는 그림이라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 더 아름답고 따뜻해지는 그런 작품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영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인터뷰를 하기도 어렵고 참 만나 뵙기도 어려운 작가님을 들었어요. 작가님, 왜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해주세요?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쑥스러워서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딱 시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드문 일이죠. 아, 정말 영광입니다. 해녀분들의 소재를 다뤄서 이렇게 한 시집인 거죠? 아, 그렇죠. 이 시집 자체가 전편을 다 이제 해녀로 다 이제 쓰여진 시인데요. 네. 그 21명의 그 해녀분들의 이야기가 중첩적으로 되어 있고 성함들이 다 있더라고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준 거죠. 예, 이분들의 이름이 묻혀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부름으로써 한 사람의 그 생이 그 인생을,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아유, 무슨 정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 마치 그와 같이. 그 김춘수 그 시인의 시를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좋아하죠. 늘 이렇게 꽃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제가. 일본 편집자의 아주 치열한 자민정신과 애정이 똘똘 뭉쳐서 나온 아주 아름다운 한 권의 시집으로 일본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네. 시집의 이 구성이 좀 달라요. 시집을 바로 열면은요. 네. 제주도와 일본 이런 그 지도가 이렇게 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해녀는 묵은 것들의 힘을 믿는다. 해녀들은 생의 마지막에 둥근 파도 소리를 듣는다. 묵은 생의 지붕을 달래주던 소리, 새로운 생을 함께하던 그 소리. 그때 도전하고 살아남아 해녀를 살린 건 아마도 유전적 비호였으리. 슬쩍 스치기만 해도 뼈가 부서질 그 시간. 해녀는 묵은 것들의 힘을 믿는다. 작가님 어떠세요? 좋은데. 괜찮아. 감동이 더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한 권을 책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도 21명의 해녀의 분들의 인생 그리고 21권이 넘는 그런 책들을 이 함축된 시집으로 또 만들어주셨는데요. 더 깊이 있는 풍부한 인생의 책들을 많이 또 앞으로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멘트가 아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숨 쉬네 그 아까 그 김미지 개인전도 참 좋았지만 네. 뭔가 그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어떤 작가의 그쵸. 어떤 힘 아까 그 해녀 시를 이렇게 직접 읽어주셨잖아요. 네. 읽으면서 정말 그 절절함 같은 게 네. 느껴져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네, 또 이 일본어판이 출간되기까지 또 우리 시인 선생님께서 정말 도움을 주셨던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네네네. 제일동포 작가인 강신자 선생님 그리고 네. 또 판소리 고수 조륜자 선생님께서 정말 이 모든 시집을 일본어판으로 바꾸기 위해서 네네네. 직접 제주에 와서 15일간 함께 겪으면서 이야기를 실제 다 들어보면서 번역을 직접 다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북콘서트도 두 번을 크게 여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특별한 책 발간 소식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특별한 책 발간 소식. 이것도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제25회 제주국제관악제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해막과 더불어 관악제 25주년을 기념한 책자도 공개됐습니다. 우리 제주국제관악제가 탄생한 지 2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제주국제관악제가 걸어온 발자취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 참가했던 연주단체라든가 연주장소, 공명 이런 것은 물론이고요. 정말 알려지지 않았던 그 뒷이야기들을 총망라해서 담아낸 책이고요. 이 한 권의 책을 표시로 해서 다시 제주국제관악제의 100년의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제주국제관악제가 벌써 25년이 됐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25주년. 저도 제가 육지에 있을 때 제주국제관악제 사회를 보러 잠시 이제 MC로 왔었던 네. 적이 있었는데 저도 보면서 정말 제주 안에서의 클래스가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어떤 그렇죠, 클래스에 그렇죠. 정말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관악제구나 이걸 제가 느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오늘 이제 세 가지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네. 네, 이제 여러분들의 또 반응들도 잠깐 살펴보면 그럴까요? 소유님이 정말 좋은 시집, 자랑스러워요 라고 네, 보내주셨고요. 오늘 눈이 사슴 같아요. 사슴 같다. 야.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애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서클렌즈 아닙니까? 서클렌즈 빨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 오늘 좀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러게요. 책도 가져오셨네요. 섬, 그 바람의 울림이라는 요 책인데. 제주국제관악제 네. 25주년. 이게 이제 25주년 국제관악제를 기념해서 발간한 책입니다. 이제 또 제1회 국제관악제 개막, 또 제1회 국제관악 콩쿠르 개막 등의 모든 이야기와 사연들이 그렇죠. 글과 사진들이 아주 잘 버무려져서 이렇게 출간이 되었어요. 25년의 역사를 25주년의 역사를 요 한 권으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낸 네, 짧고 네. 굵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굉장히 또 깊이 있게 역사가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또 이게 많은 앞으로도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 더 많이 뻗어갈 수 있는 네. 제주국제관악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네. 자 오늘 이은정 씨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네. 인사를 좀 해야 될 텐데 내일 모레가 벌써 처서라고 합니다. 네. 아직 더운데. 네, 절기는 이제 가을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좀 더워요. 그래도 늦여름 늦더위지만 우리가 또 잘 이겨내는 코로나도 잘 이겨내야 되니까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현명한 또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도 취하시고요. 그리고 물도 무엇보다 자주 섭취하시면서 우리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